아, 93페이지 7번 공유물의 분할이 나오죠. 아, 고맙습니다. 이 공유물의 분할은 뭐죠?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다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분할 특약을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이랬을 때 갑이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하면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로우니까 을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은 뭐가 되죠? 형성권이 되겠죠. 따라서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을은 싫다, 분할 못하겠다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을은 결국은 뭐죠? 분할을 해야 되는데, 다만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협의가 필요하고요.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이걸 우리가 협의 분할이라고 하고요. 협의 분할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갑을 병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병의 지분이 예를 들어서 5%예요. 물론 갑이 분할하고 싶으면 분할하자 그러면 을과 병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해서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협의가 필요하니까 분할 방법에 대해서 병 5% 지분을 가진 병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뭐 하지 못해요? 분할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분할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고요.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협의 분할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첫째, 현물 분할. 진짜 잘라가는 거고요. 또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 무슨 말이냐면 공유자 중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요. 다른 공유자에게 돈으로 주는 게 가격 배상이고. 그다음에 대금 분할. 제3자에게 팔아먹고 돈으로 나눠 갖는 것이 뭐죠? 대금 분할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현물 분할은 법적 성질이 교환이고요. 가격 배상 대금 분할은 법적 성질이 뭐가 되냐면 매매가 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땅이 있는데 요 땅이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자, 각 지분이 만약에 2분의 1이면 소유권이 반이란 얘기죠.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에 대한 권리?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만약에 이 땅을 이렇게 잘라가 여기까지는 갑, 여기까지는 을 이렇게 현물 분할하게 되면 이 갑의 땅에 있었던 갑의 을의 지분을 요로 밀고 을의 땅에 있던 갑의 지분을 이렇게 몰아버리는 거니까 결국 재산권을 상호 뭐 하는 거죠?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현물 분할은 뭐 하는 거죠? 교환이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인 거니까요. 이에 반해서 만약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을에게 돈으로 줬다면 이걸 우리가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고 그러면 갑은 을의 지분을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뭐가 돼요? 매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3자 병에게 팔고 그 돈을 나눠 가졌다면 이것도 돈 주고 판 거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되죠? 매매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현물 분할은 교환, 가격 배상 대금 분할은 매매, 계약이란 얘기죠. 따라서 등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니까 협의 분할은 어차피 계약에 의한 법률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환이나 매매는 당연히 담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공유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여전히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토지가 있는데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지분이 각 2분의 1이에요. 첫째, 갑이 자기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해요. 이때 을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받을 필요 없나요? 받을 필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다는 말 속에서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자유롭고요. 따라서 갑은 자기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할 때 을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병의 저당권은 토지 전체에 다 설정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갑과 을이 이 토지를 현물로 분할했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 여전히 토지 전체에 계속해서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이고요. 분할된 토지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집중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가격배상 대금 분할도 마찬가지. 그래서 공유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여전히 목적물 전부에 계속 그 효과를 미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되는데 요 재판상 분할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형성 판결인 거죠. 자, 우리가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형성 판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뭐예요? 형성권이니까 요 재판상 분할은 뭐죠? 형성 판결이고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지만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었죠? 등기할 필요가 없었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도 원칙이 현물 분할입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라고 평가된다면 법원은 경매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민법 규정이에요. 그럼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우리 민법이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경매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경매를 한다는 말은 제3자에게 팔고 돈으로 나눠 갖는 거니까 이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대금 분할이 되는 거거든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만 가능한 거냐?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은 안 되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우리 민법이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만은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재판상 분할도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면 경매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데 경매한다는 것은 결국 뭐죠? 대금 분할이다. 그래서 민법은 법은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재판상 분할도 가격 배상에 한 분할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따라서 분할 방법에 대해서 이미 협의가 성립됐다면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있는데요. 갑갑이 공유하고 있고 지분이 각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갑이 분할하자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에게 대금을 가격을 배상해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을이 갑이 을에게 돈을 안 줘요. 이랬을 때 을은 법원에다가 재판상 분할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분할 방법에 대해서 뭐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갑은 을은 법원에다가 돈을 달라는 이행 청구의 소송은 제기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뭐는 청구하지 못해요? 재판상 분할은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7번에 1번에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분할 특약할 수 있고요. 등기래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2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채권이 아니라 형성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 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분할의 방법 해가지고 협의에 의한 분할, 재판에 의한 분할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넘겨보시면 기억 해가지고 형성의 소송이다. 형성 판결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4번 현물로 분할하기 어렵다면 경매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디귿번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자, 땅이 갑을 병 세 사람의 공유예요. 근데 병이 분할 을병은 분할하기 싫대요. 근데 갑이 뭐죠? 분할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분할을 해야 되겠죠. 이랬을 때 우리 법원은 갑만 띄워주고 을과 병은 계속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도 뭐죠?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리을번은 요거죠.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도 뭐죠?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분할의 효과 해가지고 1. 소급효가 없다. 2. 담보 책임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은 어차피 매매 아니면 교환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다음에 3. 해가지고 공유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목적물 전부에 계속해서 뭐죠? 효과를 미치게 된다. 그 다음에 4. 형성 판결이므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합유가 나오는데 합유는 교재는 안 봐도 돼요. 그냥 요겁니다.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용태가 합유고 특징은 지분이 있지만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합유 지분이 뭐 되진 않아요? 상속되지 않고요. 합유물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사항은 뭐하고 똑같죠? 공유하고 똑같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3번 해가지고 총유가 나와 있죠. 일단 여기 보시면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뭐죠? 총유인데 뭐가 없죠? 지분이 없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 뭐죠? 권리가 있고 관두면 뭐죠? 땡기죠. 그래서 교회 조심할 것이 뭐냐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교회가 분열된 경우 종전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무슨 말이죠? 관두면 땡이니까 집단적으로 탈퇴했더라도 그 교회 재산 누구가 돼?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죠?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의미 없습니다. 큰 의미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우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원층의 결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층의 결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용익물권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지상권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지상권에 대해서요. 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교재를 또 보죠. 일단 지상권에 대해서 첫 번째 개념이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인데 특징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입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지상권은 독립된 토지 사용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부정성이 없고 수반성이 없다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고 우리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있다는 말은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얘기죠? 지상권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또 이 지상권은 독립된 권리로서 소유권에 종된 권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뭐가 없는 거죠? 부정성, 수반성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이 철거가 돼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을이 건물을 팔았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을은 요 토지에 관한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양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도 잘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토지에 관한 독립된 사용권이므로 건물 소유권에 대해서 부정성, 수반성이 없다. 따라서 건물이 철거가 돼서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더라도 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건물을 팔았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양도할 수도 있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은요. 원칙이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도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논리가 통해요. 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해야 비로소 지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지료에 대한 증액을 청구하는 것도 뭐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의 원칙이 뭐죠? 무상이기 때문에. 이런 또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자, 지금 을이 갑에게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있는데 갑과 을이 지료 지급에 관한 뭘 했냐면 합의를 안 했어요. 합의를 안 한 상태에서 을은 법원에다가 지료를 결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X인 거예요. 원칙이 뭐죠?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특약이 없었다면 이 지상권은 뭐예요? 무상인 거예요. 따라서 법원도 지료를 주려고 뭐 할 수도 없어요? 청구할 수도 없고요. 또 증액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건 두 가지인데 첫째, 2년간이 아니라 2년분, 2년치다. 따라서 2년 동안 안 내야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년치를 안 내면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안 됐는데 몇 년치가 되면요? 2년치가 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또 이 2년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 몇 년치가 돼야지만요? 2년치가 돼야지만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 이런 얘기죠. 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어요. 양도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갑이 못 받은 치료가 1년 6개월치고요. 병이 못 받은 치료가 6개월치예요. 합산해 보니까 몇 년치가 됐냐면 2년치가 됐어요. 이때 병은 을에게 지상권은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치가 돼야지만요. 2년치가 돼야지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근데 여기서 이제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인데 지료를 예를 들어서 1년에 천만 원씩 주기로 약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천만을 주기로 한 약정을 뭘 안 했어요? 등기는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서 병이 뭘 갖게 됐냐면 지상권을 갖게 됐단 말이죠. 이때 갑은 병에게 지료를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니까요. 또 갑은 병에게 증액 청구할 수도 없고요. 갑은 병에게 2년치 지료를 안 된다는 이유로 뭐 할 수도 없습니까? 소멸 청구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끝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담보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 임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러한 지상권자 이러한 자유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양도할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자유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존속기간이죠. 일단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이죠.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단기간은 뭐하고 있습니까? 보장하고 있죠. 최단기간은 어떻게 보장하고 있냐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견고한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년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도 수목도 아닌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5년이 보장된다.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되고요. 또 만약에 지상물의 종류도 결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중간짜리인 15년짜리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지상권의 소멸입니다. 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상에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요. 또 수목이 있다면 수목을 제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상 회복해야 되지만 때려 부시는 것이 아깝다면 지상권 설정자는 땅 주인은 때려 부시느니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지상물 매수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자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는 것이 뭐죠? 원칙이에요. 그럼 항상 이렇게 원상 회복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그런 건 아니다. 만약에 지상권의 소멸 사유가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만은 원상 회복할 필요가 없다. 이때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이제 오히려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뭐 할 수 있냐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는 뭐 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죠. 따라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여러 가지 소멸사유 중에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된다.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원상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당했다면 그때는 원상회복해야 되므로 갱신을 청구하거나 지상물 매수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뭘 당해야 돼요? 거부당해야 된다.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일단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하여지만 지상권자가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요. 1번 해가지고 우리 교재가 무엇부터 나오냐면 법정 지상권부터 나왔잖아요. 이거 좀 이따 보고. 자, 어디로 갈 거냐면 넘기셔가지고 100페이지로 올게요. 100페이지로. 자, 100페이지로 오시면 지상권에 뭐가 나오죠? 존속기간. 해가지고 최단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만약에 약정을 하지 않았으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최단기간이 결정되고 밑에 네 번째 줄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으면 뭐죠? 15년이 된다. 3번 최장기간은 무제한이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뭐 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계약갱신청구권과 뭐가 나오죠?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나오죠? 일단 내용은 뭐죠? 요거.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부터 가야 되는 거죠? 원칙부터. 원칙은 뭐죠? 원상 회복해야 되는 거지만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뭐랍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된다. 이거 잊지 마시고 중간에 보시면 양가를 1번 물론 뭐죠? 강행 규정입니다.
2번 지상권 설정자에게 아무짝에 쓸모 없어도 뭐죠? 사줘야 돼요. 거부할 수 없으니까. 3번 무허가 건물, 불법 건물이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사줘야 되고요. 4번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현재 소유자인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를 청구해야 되고요. 5번 이게 따로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매수를 청구하면 형성권이니까 쌍방간에 뭐가 성립돼요? 매매계약이 성립되겠죠. 그럼 매매계약은 뭐죠? 쌍부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가 되죠? 동시이행관계다. 5번 지상권의 처분에서 요거죠.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담보, 임대할 수 있는데 강행규정이니까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지류의 지급해서 남아있죠. 일단 이러한 교재 내용을 보려면 원칙이 뭐라고요? 무상이다. 이걸 가지고 들어가죠. 그죠? 원칙적으로 뭐죠? 무상이다. 따라서 1번 약정이 없으면 지루를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뭐 2번 해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2번 지료증감청구권 물론 인정되지만 이것도 지료지급에 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특약이 있어야 된다. 3. 지료 체납 효과 2년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 당하게 되는데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새로운 소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가 돼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 4번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관행적인 문제인데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까지 설정하냐면 지상권까지 설정하는 경우가 아주 뭐 확고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대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해줬는데 나중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담보가치가 뭐하는 거죠?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저당권은 왜 설정하는 거냐면 건물을 신축하는 등 담보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뭐죠? 이러한 지상권이고 특별히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담보지상권이라고 해요. 담보지상권.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는 거니까 건물을 뭐 하지 못해요? 신축하지 못하겠죠. 그죠? 다만 여전히 토지 소유자가 계속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 그죠? 두 번째,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요 담보 저당권도 자동으로 뭐 하게 돼요? 소멸하게 된다. 동의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왜 지상권 설정했냐면 담보 가치 하락을 위해서 지상권 설정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돈을 갚았어요. 채권이 소멸한다면 굳이 이 지상권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요 담보 지상권도 자동으로 뭐 하게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번 지상권 소멸의 효과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요거죠. 원상회복. 그다음에 규례 나오는 내용 중에서 피로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뭐만 청구할 수 있죠? 유익배만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지상권인 거죠. 일반 지상권인 것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면 특수 지상권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뭐부터 공부할 거냐면 96페이지 법정 지상권부터 공부할 건데 이거 시작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쉬었다가 법정 지상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